공군 부대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직속 상관이 여군 하사를 성추행했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라고 강요까지 했습니다. 이 부대는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, 즉 2차 피해가 발생했던 그 부대입니다.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준이는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함께 근무했던 여군 하사를 추행했습니다. 피해 하사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와 발을 만지는가 하면 집에 보내기 싫다, 안아달라며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. 지난해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그 부대입니다.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 중이던 다른 남자 하사 숙소에 피해 여군을 데려가 얼굴 부위를 만지라고 지시하거나 손등에 묻은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. 피해자는 강압에 못 이겨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수까지 마셨고 3일 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. 지난 4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해 A준이는 구속됐습니다. 공군은 잇따른 성추행 사건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군은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를 곧바로 전출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까지 알려줘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. TV조선 구민성입니다.